자, 안녕하십니까. 지터TV입니다. 자, 조선역 격전 2M CBT 마지막 날. 지금 시간은 5시 24분. 한 CBT가 6시까지니까 한 30분 정도 좀 남겨져 있는데,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지금 변신이랑 그 펫은 전설이고요. 다른 데선 신화급이고, 신화. 그리고 마패도 뭐 요렇게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좀 뽑아놨고요. 그리고 유물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좀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우선 리니지 라이크로서 비슷합니다. 일반 다른 게임이랑 여타 뽑기 해가지고 자동사냥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임으로서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, 자, 일단 하면서 좀 고쳐야 될 점, 나무 및 반투명화가 안 돼 있어서 건물이나 나무 밑에 그쪽에 이제 가려진 쪽에 갔을 때 캐릭터가 안 보입니다. 캐릭터가 안 보이고, 그리고 지금 여기 써놓은 너무 튕기는 거나 렉, 요거는 이제 CBT니까 인정합니다. 테스트니까. 근데 엄청 심해요. 그리고 저 둔갑술이랑 신수랑 이런 거 이제 변신 팩 같은 거 뽑을 때 마패랑 뽑기가 총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그 뽑기 연출이 너무 단조로워요. 똑같아. 세 개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외시나 근접 컬렉이 개 쓰레기인데 요게 이제 이 게임에서 무게란 얼마나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게임을 했을 때 수집을 보니까 근접 캐릭 요게 이제 근접 캐릭 그 컬렉이고요. 소지품 무게 500 증가. 그리고 이거는 궁수 이성계, 요거는 이제 요렇게 달려 있고 홍길동도 요렇게 달려 있는데 얘만 이제 무기 증가로 돼 있더라고요. 아니면 똑같은 걸로 달아놓든지 오히려 더 중첩돼서 더 세지게 나눠서 이렇게 뭐 하던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. 이제 사실 이게 전설이 신화급으로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건데 저게 컬렉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.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랑 해가지고 리셀을 좀 진행을 했어요. 왜냐면은 저도 게임을 하다 보니까 PK를 당해서 열받더라고. 그래서 리셀을 좀 진행해서 쌍신화 뽑고 좀 나도 사람들 좀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마 이거 천장 보겠어 라면서 시작을 했던 게 캐릭터 변신 뽑기 천장을 봤고요. 그리고 펫도 천장을 봤습니다. 근데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했는데 다른 분들도 올 천장을 봤어요. 그래서 뽑기 확률이 개 좆같구나. 너무 낮아도 너무 낮다 싶었는데 이거 전체 창에다가 누구 이거 합성 성공하신 분 있었나요? 물어보니까 오트만에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건 확인한 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주변에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천장을 보고 전설을 뽑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확률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CBT 같은 거 할 때 원래 확률을 좀 올려놔야 아니면 그대로 하든지 근데 이게 그대로라면은 정말 뽑기 안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뽑기가 안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합성 확률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전설 캐릭터가 신화급인데 이걸 뽑았을 때 체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다른 여타 게임들은 무슨 신화 뭐 이런 전설급에는 뭐 스킬이 붙는다든가 뭐 확실하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빨간색 변신들이랑 별 크게 다를 게 없어요. 예. 그리고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점. 자 사냥터에서 어디에 아이템이 나오는지 몰라. 내가 만약에 무공에서
태극권법을 먹고 싶어. 이걸 먹어야지. 보니까 주변 두 칸 내에 적들에게 피해를 준다 돼 있잖아요. 그러면은 자동사냥 돌렸을 때 뭔가 몰이사냥이 될 것 같잖아. 그래서 이걸 먹고 싶었단 말이야. 근데 이거 먹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, 아이템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 사냥터를 가야 되는지 그런 위치를 보는 게 없어요. 그래서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아이템을 찍었을 때 링크 뭔지 아시죠? 다들 이렇게 쭉 누르면 어디서 나오는지, 어떤 몬스터가 드랍하는지, 그런 정도의 업데이트가 좀 시급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기환 주문서랑 이 숨아이동 주문서가 없는 거는 일부러 이 게임에서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PK를 했을 때 그 워프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의도한 것 같아서, 이것도 의도한 것 같음. 그래서 뭐 없어도 되고, 이거는 이 게임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. 그리고 사냥터가 너무 단조롭고 적습니다. 그리고 사냥터가 너무 재미가 없어. 제일 큰 문제 이겁니다. 말. 일명 이 게임에서는 마패라고 하죠. 근데 쟁을 하다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도망가요. 말을 타고 도망갈 때 렉이 심하고, 그래서 말을 떨구게 하고 싶은데 말을 떨구는 스킬도 없어.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, 뭔가 쟁을 하고 있거나 공격 전투 상황 시에 말을 안 타지게끔 하는 쿨타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뭐 시시기, 뭐 스턴이라든가 뭐 그런 걸 넣었을 때, 슬로우라든가 이런 걸 넣었을 때 말에서 떨구는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냥 말 타면 아무것도 안 돼. 그냥 경주 게임이야. 예.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클베 기간 열심히 재미있게 했고요. 이거 진짜 리세한다고 막 밤새도록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. 그리고 요거는 외형 적용 중이라고 보이는 거 아시죠? 이거는 깨알인데 둔갑시의 외형 적용이라는 거를 다른 걸 클릭해서 하면은 스킨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. 뭔지 아시죠? 근데 내가 신화 변신이 있는데도 일부러 영웅 변신인 척 속이고 싶으면은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둔갑 적용 눌러가지고 속이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럼 난 이걸로 보이는 거야. 스킨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요 게임은 리니지 라이크인데 여타 다른 게임처럼 좀 이렇게 과금이 좀 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오픈하면, 언제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CBT 2차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서 오픈 됐을 때 만약에 요렇게 나올지, 더 이제 다 깔끔하게 다듬어져서 나올지, 재밌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뵐 수 있으면 그때 오픈 때도 또 같이 뵈가지고 그때는 이제 보스탐도 하고 쟁도 단체 쟁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조선역대전 2 CBT 2차 클로즈 베타 2차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